안 나왔고. 궁금했는데, 나도. 스카이림 같은 멀티게임이라 그래서. 아, 되게 너무 빨리 없앤다? 내가 할게 없잖아. 좋아. 내 거, 내 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잘못 봤나? 어? 잘못 봤나? 데미지 62에 속도 135라고? 미쳤네. 이게 케르지트의 검이었구나. 야, 할버드 버려. 필요 없어. 이게 진심 소드였구만. 버려. 4,200원 주세요. 내가 끼던 검은 동료 끼워줘도 되는데, 이미 끝난 마당에, 게임 다 끝난 마당에 소비하지 말고. 얘네 성이 아직 7개나 있어도 유지가 되는데, 아예 목숨을 졸라 메고 병사를 제거를 해줘야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일단 툴과랑 이카물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나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먹어주겠습니다. 여기 200젤 이거 저거 먼저 먹어야 돼. 얘가 공성 시작하면은 계속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병량 먹어줘야 돼요. 자기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게끔 다 먹어줘야 됩니다. 아래에 새로운 검 한번 볼까요?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훨씬 세졌는데. 어이, 잠깐만, 나 써보자, 검종. 야, 아, 정도껏 해! 천천히 싸워. 아, 드루크 뛰어다니 정신없어 죽겠어. 아, 잠깐만. 나도 써보자고. 그래. 오, 야, 말채로 썰어버려, 나도 이제? 그래. 소모가 너무 세서 가려져 있었는데, 저도 강하거든요. 상당하거든요. 판타까리 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너무 빠르다, 너희들 달리기. 돌을 넘은 것 같아. 하긴 저런 말도 안 되는 스펙은 플레이어가 쓰기 오히려 어렵죠. 너무 빨라서 컨트롤도 잘안 되고. 컴퓨터니까 정직하게 싸우는데. 어우. 어디? 어우, 너 되게 예쁘다. 어디 68? 아, 너. 아, 시작해도 이런 데서 시작하냐? 어떻게 여기서 시작할 생각을 했어? 너무, 너무 심했다, 이건 진짜. 올라가다가 도착했어, 저기 먼저. 말탄 애들, 말이 안 움직이면 내립니다, 창고 자동으로. 그럼 말 타라고 명령하면 다시 올라타요. 멈출 정도인 상태면 내리는 게 낫긴 한데, 운용하다가 언덕 같은 데 걸려서 잠깐 멈춘다. 그 사이에 내리면 곤란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내가 잘하네? 왠지. 좋아. 에? 기병 위주, 좋아요. 키아라, 가, 기수. 키아라 씨. 이거 손댈 여지가 없는데? 손댈 여지가 없는데 진짜? 우와, 세긴 세다. 62짜리 딜.
포로. 보리안 포로 좋죠. 포로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만큼 시간이 끌리기 때문에 다 서점으로 가서 먹기 전에 확인하는 거야. 바리에 뺏겼어? 둘인가 지금. 드루크가 왜 언제 뺏겼냐? 할마 날아봐야죠. 할마 날아봐야죠. 할마 날아. 나라 괜찮아요. 일단 먹어줍니다. 우리 쪽에서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단 먹고 시작을 해요. 지금 몇 명이야? 7명? 나 쏘, 그 쏘만 데리고 다녀도 그냥 다 이길 것 같은데?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 소모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어우 야 잘 퍼진다. 야, 잘 퍼져. 거기잖아. 여기, 여기서 젠데기 때문에. 이거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요. 언덕을 내준 상태로 저, 여기서 나와서 저를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붙게 되면은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저 언덕에 막 궁병 침략군이 들어가서 올라가 있고 이러면은 오히려 오히려 본인들이 공성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기묘한 성이죠. 왜 이런 성을 만들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좋아. 새로운 겁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 한 방에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다음 성이잖아. 사라졌어. 아, 오늘 림보 하려고 그랬는데 림보 하고 소마모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판타지보다 의외로 오래 걸렸어요. 까는데 공룡도 있었고 한글 패치가 다양해서 테스트하는데도 한번 껐다 켰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의외로 오래 걸리는 바람에 준비하지 못했네. 지금 오늘 판타지 못하고 만약 소모모드 오래 걸리면은 하루 다 쓸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안에 전부 손에 넣겠습니다. 백이어가 저한테 화나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해줄 거예요. 다판급? 다판갑? 입고 싶다. 입자. 그래, 남자는 간지지. 다크나이트의 갑주 입어줍니다. 제리나. 오, 야, 너무 좋고. 캘란버르. 너는 쓰레기지, 그치? 이거 껴. 아킬레스. 너는 무조건 지능이다. 그래, 지능. 전략가, 배낭 공간. 너 내가 찍어준 게 없냐? 왜? 피부? 약탈, 훈련교관, 약탈! 아니, 약탈 찍는 건, 아, 찍어. 찍는 게 뭐, 찍어. 찍어줍니다. 활 올려주고요. 양손 무기. 어, 좋아요. 여기까지. 이게 안정적이면 이쪽 동네를 다 뭔가 달아먹기 때문에 가장 힘이 들어가는 중심 부분을 다 먹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병사들로 도적들한테 위험하고. 두루쿠바 이거를 포위한 상태고 바리에도 포위했겠죠? 아니야, 그럼 바리에 가야 돼. 빌다크 바리에. 바리에 가서 바리에 먹고 빌다크로 가자. 내려가자. 어, 좀 미묘하다. 너무 잘 버틴다. 왔다 갔다 해서 게릴라로 영주를 그냥 주지 말까? 아니야, 아니야.
가지고 있어야지. 예, 이렇게 있어야지. 예, 명의가 있어야 다음 것도 이건 이건 안 팔아요. 이건 양심이 있어야지. 400원에 팔라 그래 어디서? 에? 아, 지금 39명에서 지금 버틴 거야? 뭐? 39명이서? 야, 제법이야. 더워. 39명인데 이거 제가 올라가야 할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가고 볼게 있긴 한데 잠깐만. 외투 빌다트를 먹을지 아메라도 일단 두루코바 뺏었죠. 이제 힘싸움을 해서 뺏을 만한 여지가 확실히 왔기 때문에 게릴라만 조심하면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빌다크로 먼저 가겠습니다. 127 사다리. 아 그럼 무조건 먹어야지. 무조건 127이면은 전투로 가야죠. 아 잘리가 탈덕했네. 갑니다. 아, 무조건 보내주면 돼요. 네, 들어가서 막루가 양쪽에 있는 굉장히 준수한 성이죠. 입구만 안 열리면. 근데 안 열릴 수가 없어요. 그 소모가 있기 때문에. 예. 되게 세다. 들어가자. 저기서 쟀는가? 허허. 이건가? 자.
그만 불러. 어, 잠깐만. 어, 얘 어떻게 된 거야? 얘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샤라 먼저. 세 개를 동시에 뺏기는 게 어디 세상에. 그런 병신이 어딨어. 둘인까지, 씨. 어, 디지타도? 도시는 하나 뺏겼으니까, 이건, 할마, 나라 버티고, 나라. 나라 제일 위험한 데인데. 일단 샤라 먹고, 하나씩. 어, 사다리기 때문에. 스카 마을 나라 도시 아지에 와서 풀고 있죠. 아니 전쟁을 한 나라랑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먹습니다. 쟤네가 한꺼번에 뺏고 내가 궁수탑 세우고 있을 때 화평 걸면 진짜 극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압박을 해야 돼요. 최소한 화평을 맺더라도 압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얘네가 화평을 맺더라도 압박을 해놔야 나라에서 영주가 좀 빠져나가고 병사 수가 약해져요. 적어져요. 우리나라 세지고 최대한 땅을 뺏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잠 깨는 노래 없나? 공부 중 졸릴 듯한 노래만 됐어. 저작권 걸릴 것 같아. 내 거 들을 거야. 오랜만에 내 노래 좀 틀어볼까? 우리 음악도 다 끄고 모처럼이니까. 얼마만이야? 음악 끄고 우리 클래식도 있고 이것저것 많아요. 뭘 들어볼까? 행복 쪽에도 있고 그래 바바예트부터 바바예트란다. 아, 붐바둠바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말 쏠 때 한 번 죽인다. 아키라 지금 던져서 죽인 거죠? 대단한데? 죽는 게 아니구만. 맞냐? 그래, 오케이. 계속 그렇게 있어봐. 그래, 누가 더 이득 보나 보자고 원거리에서. 도끼만 던진다. 아, 잘못했어. 빨리 끌고 와. 야, 다 한꺼번에 가서 저 끌고 오면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네 이 친구들은. 평화롭다. 그래, 평화로울 수밖에 없지. 그 수마와 함께 하는데. 가자! 압도적인 승리. 어딨어? 아 마지막 했는데? 방패 걸렸나? 방패 진짜 마지막 했는데 진짜로 이제 방패가 있었구나. 아 이거 조금 높았다. 아 미묘해. 미묘한 볼트의 세계 이쪽? 아 벽 때문에 조금 벽에 붙이자.
날아가지. 약간 바람에 가지. 아, 이거 너무 받았어. 캐러블을 잘 쏜다. 야, 니가 할 수 있다, 야. 빨리 가자. 왜 이렇게 느려? 사서 그래? 내려줄게. 그래, 그래. 밀어. 같이 밀어. 나도 민다. 나 꺼져봐. 꺼져봐. 가볍게 하나씩 제거해줍니다. 어, 좋아요. 맛있습니다. 아, 빨리 좀 가자. 왜 이렇게 못 밀어? 거길 미는 병신이 세상에 어딨니? 이거 미는 거 아니라 방해하는 거 아니냐? 니들 머리로? 아, 가자.